안녕하세요. 갈티농장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이 블루베리에 대해서 대략적이고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블루베리가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블루베리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걸 모르면 한마디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요 정도만 알면 블루베리에 대해서 말을 할수 있다 할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아두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진달래과 식물입니다. 원산지는 미국이고요.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한 10대 푸드로 지정이 됐어요. 10대 슈퍼푸드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 자체는 뛰어난 효능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블루베리가 잘 자라는 토양은 산성 토양인데 pH가 4.2에서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 동안 저온 상태를 일정 기간 요구하는 희한한 과일 나무기도 하고요. 블루베리 뿌리는 천근성입니다. 천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잔잔한 뿌리들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쪽으로 하늘을 보고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표면에 대부분 뿌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건조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수분 공급이 아주 중요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블루베리나 뭐 모든 나무가 그렇듯이 블루베리도 배수가 잘 되는 사질 양토에 잘 자라고요. 점질 토양 있잖아요. 끈적끈적한 토양, 배수가 안 되는 토양에는 잘 자라지 않는답니다. 블루베리 종류는 기본적으로 네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로우부시 블루베리, 둘째는 하이부시 블루베리, 셋째는 반숙어 블루베리, 넷째는 레빗 아이.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누는데, 로우부시 블루베리는 그냥 미국에 자라는 크기가 20cm 내외인 야생 블루베리를 로우부시 블루베리라 하고요. 하이부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재배되는 품종인데, 하이부시 블루베리에는 북부 하이부시와 남부 하이부시 블루베리가 있습니다. 북부 하이부시에는 추운 곳에서 잘 자라는 걸 말하고요. 보통 1m에서 2m까지 자라고 영하 20도까지 견디는 블루베리입니다. 남부 하이부시 같은 경우는 1m 내외로 자라고 영하 10도에서 15도까지 견디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숙어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로우부시와 하이부시의 교배 계량종입니다. 네 번째 레빗아이 같은 경우도 반숙어 블루베리와 마찬가지로 교잡종입니다. 레빗 아이 명칭을 보시면 레빗 아이, 토끼 눈이라는 뜻입니다. 열매가 있는 도중에 토끼 눈처럼 빨갛게 변했다가 본래의 푸른색의 블루베리로 바뀐다 해서 레빗 아이라고 합니다. 이 레빗 아이는 3m에서 6m 정도로 아주 크게 크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번식은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종자번식, 둘째는 삽목, 셋째는 뿌리 나누기, 요세 가지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삽목을 가장 많이 하는 번식 종류입니다. 삽목에는 여름에 하는 녹지 삽목과 겨울에 하는 숙지 삽목이 있답니다. 블루베리 열매 수확에 따라 일반적으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나누고요. 그걸 세분화하면 극조생종, 조생종, 조중생종, 중생종, 중만생종, 만생종 이렇게 6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크기에 따라 특대과, 대과, 중과, 소과로 나누고요. 나무가 크는 수세에 따라 직립성이냐 아니면 옆으로 퍼지는 개장성이냐 이두 종류로 납니다. 블루베리는 10대 슈퍼푸드로 지정되었듯이 뛰어난 효능을 가지는데, 블루베리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뛰어난 효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눈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혈관 질환에도 예방이 되고요. 세 번째는 암 예방, 네 번째는 치매 예방, 다섯 번째는 요로감염 등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요 효능이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블루베리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블루베리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 성질을
약해졌기 때문에 장이 안 좋거나 아랫배가 찬 사람들은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하니까 하루 섭취량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블루베리 식재 방법은 간단합니다. 펄 라이트와 피트모스 이 두 가지를 하여서 식재하는데요. 이 펄 라이트를 쓰는 이유는 배수를 때문이고요. 피트모스를 쓰는 것은 산성, 즉 블루베리가 잘 자라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농장에 따라서는 조금씩 배합이 다르긴 하는데 저는 펄라이트 대신에 왕겨나 소나무 파쇄, 우드칩 등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블루베리에 대해서 대략적이고 간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블루베리가 어떤 나무고 어떻게 분류가 되고 어떤 방법으로 심고 그런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블루베리 품종 하나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고 제가 키우면서 거기에 대한 제 의견도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티였습니다.